자, 오늘은 우리 이제 3과목, 우리 이제 2절, 이제 유통 경쟁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매점은 소매점대로 또는 도매상은 도매상대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내용을 좀 보면은, 자, 백화점이나 우리가 흔히 이제 널리 퍼져 있는 편의점, 뭐 예를 들면은 브랜드가 GS나 이제 CU 같은 게 있는데, 요런 거나 또는 이제 크지 않은 할인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그만 규모의 뭐 롯데마트나 또는 대형의 어떤 이마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가 이제 각 중소도시에 진입할 때 아무래도 뭐야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하고 충돌이 분명히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현대화된 건물 같은 경우로 이제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교통 문제나 어떠한 사람들 쉴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이제 후발 주자로 진입하게 되는 각종 마트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단 쾌적한 쇼핑 환경을 되게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일단 기본적인 자본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판매, 어떠한 프로모션, 세일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매력이나 수요의 기반이 아무래도 어때요? 중소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서로 많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창고라고 해서 전문점이 나와 있는데, 자, 전문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게요. 자, 전문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문점이라면 우리가 수식어를 기본적으로, 아,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때 여기서 보면은 제품 구색의 폭이나 깊이. 자, 제품 구색이라는 건 종류예요, 종류. 자, 뭐, 예를 들면, 우리, 할인마트나 이마트 가면 어때요? 구색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자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각종 어떤 세탁기도 있고요. 또는, 뭐, TV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구색이 참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점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나와 있지만, 줄 한번 칠게요. 제품 구색의 폭보다는, 자, 제품 구색의 폭, 자, 여기서 말하는 폭이라는 건 넓이를 얘기합니다. 그쵸? 되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트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고 할게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정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전제품도 있고요. 의류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얘들은 제품 구색의 폭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색의 폭이 넓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또 물건들이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전문점 같은 경우는요, 제품 구색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커피 전문점. 자, 커피 전문점이 취급한 건 커피밖에 없어요. 그쵸? 커피밖에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 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얘네들은요, 폭이 넓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얘들은 깊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깊이랑은 내려가는 걸 얘기하죠. 그쵸? 내려가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카푸치노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커피 종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비록 커피만 다루지만 그 안에 있기에는 깊이 있게 고기에 대해서만 다 다루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전문점은 제품 구색의 폭은 넓지가 않다. 단지 뭐다? 깊이가 있다. 얘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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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용어를 묻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할인점, 대형 할인점보다 제품 구색의 폭이 넓다.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커피 전문점은 뭐예요? 그거 단품을 주로 다뤄요. 넓이는 넓지 않지만은 깊이 있게 그 해당 품목만 다루고 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나오는 문제니까는 1과목하고 연계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경쟁의 형태. 자, 요거는 주로 이제 개념을 많이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독점. 자, 독점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갖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른 경쟁사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씩 보면은 하나의 기업 조직이 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도맡아 결국 다른 데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시장에 들어와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이나 서비스는 어때요? 이들이 혼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매업 수레바퀴에서 어때요? 후발 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자, 독점 기업은 한 기업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다. 그쵸? 혼자서 분명히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기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있을까요? 한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기업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얘네들은 수요가 전국 각지예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전기세 문제나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 없는 게다 독점이니까 얘네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게또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존에 있었던 고속철도 보면 KTX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거의 독점이었죠. 고속철도를. 근데 이제 SRT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민자 기업이에요. 얘는 국영 기업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혼자 KTX를 가지고 있었죠. 고속철도가. 그리고 강남권이나 서울 전 지역을 모두 흡수했어요. 근데 전혀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다 독점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때요?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해당 서비스, 어떤 승무원의 친절함이나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기억할 거는 이렇게 한 시장 내에서 혼자 단독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독점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점 기업은 네 번째 보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이나 물론 프라이스까지도 모두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경쟁사에 의해서 밀려날 수 있다. 하나의 니치 마케팅을 허용하게 된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 과점 경쟁을 보면은 소수의 기업들이 조직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공급에 참여해서 경쟁하는 시장의 형태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과점은 소수의 경쟁 형태. 자,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독점이란 건 방금 했지만은 공급자 단독이에요. 유일무이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자, 그래갖고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두 개나 세 개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보면은 기업이 담합을 하기도 하고 각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많은 수의 경쟁사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을 자기들끼리 양분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은 소수의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형성할 때각 기업의 서로 극한 경쟁을 벌인다고는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자신들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들은 서로 경쟁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담합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시장에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양분화되어 있는데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각자 마케팅을 해서 시장 점유, 어떤 쉐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추구를 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A와 B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B하고 C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A와 C가 손을 잡아서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통신사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SK나 뭐 KT나 LG 이렇게 딱세 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에서 어때요? 이세 개의 기업만이 통신을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의 과점 형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개념만 묻는 게 나오니까 우린 개념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독점적 경쟁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약간 달라요. 자, 독점 경쟁하고 좀 틀립니다. 볼게요. 수요 입장, 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기업 조직들이 서로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존재하는데 수요자들이 이제 소비자가 되는데 자신들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자, 가격 독점적은요. 기억해야 될 게. 단순히 가격에서만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가격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나요? 가격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 있어요. 품질. 요즘 품질 많이 따지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는 이제 프로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요런 다른 부분에서도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차별을 둔다면은 얘네들은 주로 가격에 많이 의존하게 되겠죠. 뭐 서비스 필요 없어. 왜?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니까 서비스가 좋든 말든 신경 안 써. 사람들이 결국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독점적 경쟁이 돼버리면은 어때요? 나름대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뿐만 아니라 얘들은 품질하고 서비스까지도 고려를 해서 결국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고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완전 경쟁입니다. 자, 완전이란 말만 들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자, 여기 시장에 참가자가 많다. 그리고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저거예요.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작은 의미에서 봤을 때 재래시장을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채소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소 가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가격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배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제약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경쟁하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놓은 거예요. 정말 시장 경제 논리대로 가는 거죠. 해서 잘 되는 가게는 계속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하고 서비스도 안 좋고 질도 떨어진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은 나중에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정리하면은 자, 시장 공급자 수요자가 많아요. 그리고 제약이 없다. 그 무한 경쟁을 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개념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구분 반드시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은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지셔닝은 우리 삼과목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개념은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포지셔닝. 자, 포지션하면 우리 영어로 위치란 또는 자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위치만 시킨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저거죠. 개념을 설명하면은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위치시키게끔 하는 일련의 행동들, 액티비티예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안착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광고를 보면 잘 알겠지만 뭐 두통엔 개보린. 자, 두통약이 그렇게 많지만 광고를 함으로써 어때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아, 이 개보린이란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약국 갔을 때 아, 두통이 있어요. 아, 개보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어때요? 성공한 케이스죠. 또는 예전에 브랜드 중에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아, 12시에는 뭔가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게 된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가격, 그리고 어떤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 어떤 컨비니언스 같은 부분들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략을 펼쳐갖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경쟁사가 아무리 그 시장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소비자들 마음속에 이 브랜드가 심어져 있다. 물론 심어져 있는다라는 건 제품도 좋지만 서비스 좋다라는 거에게 임의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품 속성의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섯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속성. 무슨 속성? 제품이 가진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제품이 지니는 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편안함을 줄수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 즉, 자동차의 기본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 얘가 있는데, 얘가 참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치약을 예를 들었는데, 자, 치약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치아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떠한 뭐 우리가 이를 닦으면서 하얗게 해준다든지, 그렇죠? 또는 다른 부분들, 뭐 충치를 예방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 기능을 어떻게 한다? 충치를 예방하는 치약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고, 이를 하얗게 해주는 포지셔닝.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우리가 이제 치약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음식물 같은 걸 이제 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로 인한 충치를 예방하는 치약으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미백 효과를 낼수 있게끔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치약은 기존에 있는 치약들은 충치 예방에만 신경 썼다. 그럼 우리 치약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를 하얗게 해준다. 다른 치약에 비해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또 저런 것도 있죠. 기존의 껌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단물이 나오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리고 버립니다. 근데 이제 자일리톨 같은 브랜드는 어때요? 여기에 아 무설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아 이거는 먹어도 이가 삭거나 상하지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입지를 시키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음이 심했던 차. 아무래도 자동차는 시동을 걸면 소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용한 차로 포지셔닝 했다. 자,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죠. 그, 예전 브랜드 중에서 성공했던 게, 자, 자동차도 분명히 소음이 난다고 했어요. 좀 오래된 차지만은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GM 대우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차들이 워낙 이제 시동을 걸면은 많이 진동을 느끼고, 그리고 주행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나온 멘트가 있습니다. 자,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소리 없이 강하냐? 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차에 비해서, 물론 차가 소리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진동이 안날수 없는데, 대신 기존에 나와 있던 경쟁사들의 자동차에 비해서는, 아, 잡음이나 진동이 덜하다라는 걸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 광고 문구 하나가 상당히 성공을 거뒀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은 이 제품이 지니는 속성을 강조한다. 강조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 상황인데, 앞에 있는 수식어만 봐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용 상황. 이러한 상태나 상황에서는 우리 제품을 써야만 한다는 하나의 당위성을 제공합니다. 보면은, 제품이나 또는 점포의 적절한 사용 상황을 묘사한다. 이걸 제시한다. 라는 거죠. 자, 한번 여기는 예를 먼저 볼게요. 동아 오츠카에서 만든 컴피던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병으로 되는 음료수죠. 근데 이것은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뛰어 마시는 놀이 음료라고 인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들과 우리가 뛰어 놀면서 마실 때는, 아, 컴피더스를 마셔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제품을 써야 된다. 라는 거죠. 또는 리복이 만든 라포트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할 만큼 편안한 구두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 뛰면서, 아, 장거리에는 이런 걸 신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죠. 또는 저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회사 브랜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3분 요리 아마 시리즈를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갑자기 누가 들이닥치거나 스님들이 오거나 뭔가 밤 12시에 누가 왔을 때
대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그런 사용 상황이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나 짜장이나 또는 국 같은 걸로 대신해서 3분 안에 요리를 해서 소비자한테 아니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그런 사용상을 만들어서 아 급하게 손님들한테 뭔가 대접을 해야 될 때는 우리 제품을 써라라는 거죠. 얘는 사용 상황을 묘사합니다. 사용 상황 꼭 쓰여야 되는 상황. 이럴 때는 우리 제품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이미지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많이 여러분들 광고를 보실 거예요. 얘네들은 다른 것들처럼 대놓고 물건을 함부로 광고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가장 소비자들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긴 하지만 한번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대로 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고급이나 독특함처럼 어떤 자 줄을 칩니다. 얘들은 추상적인 편익이에요. 추상적인 편익. 잡혀지거나 만져지거나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면은 적절한 예가 하나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항공사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나를 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어떤 대한항공에 비해서 얘네들은 뭐예요? 서비스가 중요시 된다는 항공사의 특성을 살린다. 주로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승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들이 이제 썼던 문구가 아름다운 사람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단아함 스튜어디스들이 어떤 단아함이나 친절함, 부드러움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를 이용하면 상당히 친절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승무원들이 살짝 옅은 미소를 띠면서 승객들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많이 엔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커피 광고. 물 한 개 피어오르는 어떠한 낚시터에서 그 커피를 한 잔 마심으로써 아 이런 데 와서 낚시를 할 때는 아 우리 커피가 상당히 좋다. 뭔가 이제 사색에 잠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광고의 모델로 투여가 된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 이제 뭐 이런 광고도 있죠. 요즘 많이 나온 거, T.O.P 같은 거. 연예인들 많이 동원을 시키죠. 그래서 어떠한 뭐 프로포즈를 하거나 또 어떤 분위기 만들 때 이러한 커피를 주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미지 있죠. 이 제품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커피는 다른 커피하고 뭔가 다르다. 맛도 있고 깊이도 있지만은 아 뭔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 뭔가 좀 고급스럽다. 그리고 사색에 좀 잠겨서 잠깐 사람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는 것을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이미지 포지셔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 사용자. 자, 2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용자. 얘는 사용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자, 줄칩니다. 특정한 사용자층에 적합하다라고 강조시키는 거야. 자, 보면은 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 자, 비즈니스맨은 아무래도 접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술자리가 많게 되는데 자, 이들은 오늘도 마셔야 되고 내일도 마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사들은 아, 그럼 빨리 술을 깰 수 있게끔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빨리 소비자들을 특히 비즈니스맨을 타겟으로 해서 마음속에 인지시켜야겠다라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음료와 나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 바로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 줄칩니다. 그리고 위에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에 연결을 시키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를 닦기 싫어하는 어린이를 위한 젤 타입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어떤 전용 치약. 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를 유난히 닦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일반 치약이 아니라 이렇게 젤 형태의 향기가 나는 것들을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저런 거 있겠죠.
우리 그 비누 중에 예전 브랜드 중에 도브라는 비누 브랜드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기처럼 뽀얀 피부, 피부가 약한 사람들한테 자극성이 약하게끔 들어갈 수 있는 비누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이들한테뿐만 아니라, 물론 아이들도 그 사용자가 되겠죠. 또는 젊은 20대 여성들한테도 좋다라고 해서 아이처럼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자, 5번은 우리 이제 경쟁사인데, 경쟁사 포지셔닝이에요. 자, 여기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타사의 경쟁품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편익이 타사하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뭔가 비교가 돼서 뭔가 좀, 더 좋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가 참잘 나왔네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카레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카레 건더기가 좀 작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뭔가 좀 비교를 하잖아. 근데 그 비교당하는 회사를 명시하지 않아. 왜? 소비자들 이미 다잘 알고 있어요. 오뚜기 카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카레들은 건더기가 조금 많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카레는 어떻다? 덩어리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뭔가 식감도 있고, 진짜 카레를 먹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시켜주는 거야. 단, 경쟁사의 이름이나 브랜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격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섬유린스의 어떤 헹굼물이 되게 탁해요. 그쵸? 그리고 했을 때, 우리 제품은 어때요? 세탁을 하고 나온 물이 되게 맑어. 이거는 뭐야? 단지 맑다라고만 보진 않고요. 이것은 우리는 어떻다? 똑같은 양을 쓰더라도 우리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까지도 같이 주는 거야. 그만큼 또 어때요? 만졌을 때 손에도 무리가 덜 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 이야기를 해갖고 상당히 성공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지국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 이동통신의 광고. 자, 예전에 초창기의 통신 시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LG도 있었고요. 그리고 KT 있고요. SK가 있었는데, 자, 주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SK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통신 시장에서. 근데 기존 같은 경우 KT나 LG, 특히 LG 같은 경우 브랜드는 초창기 이제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는 기지국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신호가 특히 지하 같은 강의실에 있을 때는 수신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학생이나 뭐 직장인 누구라도 만약에 통신이 잘안 터진다, 이런 데를 신고해서 주면은 자신들이 기지국을 만들어주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얘는 기지국이 많다. 자, 분명히 예를 들고 봤을 때 얘네가 제일 좋아? 그럼 얘들은, 우리가 기지국이 많아서 잘 터지고 통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근데 경쟁사들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소비자들이 그 경쟁 회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 묵시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은 다른 타 회사보다 훨씬 더잘 터진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잠깐 앞절에 보면은 포지셔닝 밑에 보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이제 이점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프랜차이즈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는데, 자, 가맹점이란 건 프랜차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지점에서 상표를 받아가지고 내가 로열티를 지불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죠. 이때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명을 활용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 초기에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미 그 브랜드를 알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U나 또는 롯데리아나 버거킹 이런 브랜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부가 프랜차이즈가 만든 어떤 사업 제품과 경영 방식으로 인해 손쉬운 사업을 할수 있어요. 경영 기술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줘요. 그러니까 지점은 어떻다? 그냥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광고나 신제품 개발을 본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준다. 얘네들 본사에서 다 만들어줘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모두 합니다. 그 가맹점, 이제 지점 같은 경우는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제품을. 본부가 지속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선해준다. 당연히 개선해주고 새로운 제품 만듭니다. 어떠한 시장 변화, 여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이들은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하지만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맹점이.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또 최근에도 나왔던 기출 문제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